서울시가 어린이집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6억 원의 방역 물품을 맞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서울시의 이번 방역 대책은 기존 폐쇄적 방역수칙에서 개방적 방역수칙으로 전환해 방역과 일상회복을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 서울시는 우선 8개 자치구에 방역 소독기, 열화상 카메라 등 16억 원의 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대로 나머지 자치구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원생 발열 검사를 기존 아침등원 때 진행하던 것에 더해 점심 식사 후 보육활동 시간에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